얼마 전 나주의 한 공무원이 멀쩡히 살아있는 37명을 사망 처리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처럼 지자체의 크고 작은 행정 오류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은 행정기관이 해놓고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되면서 행정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선길 기자입니다. 함양의 메타프로방스 사업은 지자체의 대표적인 행정실수로 꼽힙니다.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사업을 추진했다 법원에 제동이 걸리면서 상인들은 무허가 장사꾼으로 내몰렸습니다. 뭐 법적인 절차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런 와중에 자꾸 차일피일 시일이 좀 길어지니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걱정이죠. 지난 2016년 순천에선 한 공무원의 잘못으로 20대 미혼 여성이 새아버지와 혼인신고 처리된 일도 있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미혼 여성의 어머니와 새아버지의 혼인신고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전산에 잘못 입력한 겁니다. 이 공무원이 잘못 처리한 가족관계 등록만 모두 26건. 오류는 정정됐지만 애꿎은 시민들이 피해를 떠안아야 했습니다. 업무 수기가 안 되면 이제 매뉴얼을 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계속 매뉴얼도 안 보고 그냥 자기 임의대로 이제 이렇게 해버리니까. 지난해엔 나주의 한 공무원이 주민등록 이중등록자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멀쩡히 살아있는 37명을 사망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서류상으로 죽은 사람이 된 피해자들은 은행 서비스나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복지 혜택이 끊기기도 해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크고 작은 행정 오류의 반복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KBC 최선길입니다.